오늘장 공략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광부정의 곽영훈 대표님 그리고 선파스너스의 조선일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종목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영훈 대표의 한국항공우주 현재 주간 고가 기준으로 4.92%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네요. 전략 점검해 주시죠. 네네, 한국항공우주를 지난주에 추천을 좀 해드렸는데요. 매수 추천은 조금 올랐다가 다시 한 번 더 눌러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차트 관점에서 흐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중장기적 추세로 봤을 때는 여전히 강한 상승 트렌드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흐름이 좀 약화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적절한 지지선에서는 매수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수급적인 요소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최근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주도고 지난 한 달간 178만 주, 최근 5일간은 49만 주 순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기관 수급과 함께 좋은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이 공매도가 집중된 매물세를 주가가 상향 돌파하는 초기 시점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상승 기대감이 한껏 더 나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지난 4분기는 X 별로였다라고 말씀드리지만은 2022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많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 그 외국 그 시장에서 제시하는 목표 평균가 41,067원 대비해서 한국항공우주는 배리얼이 10.69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업사이드는 더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함께 투자 포인트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최근 주가의 약세는 매수 기회를 삼아야 되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리오프닝 수혜가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진했던 수주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 예정이 6월 15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에서 6월로 비변경됐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안내드리고 예비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입니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주목됩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지금 아무래도 항공 분야 그리고 방산 이런 쪽에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 현재는 추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그 대비해서 조금 올랐다가 4% 정도 좀 내렸다가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요. 목표가 45,000원 잡고 손절가 35,000원 잡고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빅텍도 한번 살펴보시죠. 빅텍도 지금 주간 고가 기준으로 12%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함께 전략 점검해 주시죠. 네, 지난주 추천드렸던 빅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수혜 주죠. LIG 넥스원의 청궁이 지난 2월 달에 4조 1000억 원의 아랍에미레이트에 계약 체결되었는데 그 제품에 피하 식별기, 군용 전용 공급 장치 등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죠. 12일 날에도 사우디아라비아의 당유산업전을 최초로 했었는데 그때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관련 계약이나 이슈들이 또 조금 있으면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거기다가 방산 관련주이다 보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이 많이 영향이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1차, 2차 회담이 무의미하게 끝나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와 EU 상임의장과 협상이 회담이 실패로 끝났죠. 오늘 또 재개 예정이라고 하는데 뚜렷한 의지는 러시아 측에서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푸틴이 유럽 지도부가 15일 오늘이죠. 어제입니다. 우크라이나 군대가 도네츠크 중심부 주거지에서 접속탄을 사용한 미사일 공격을 민간인을 포함한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라고 해서 러시아를 공격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어제 결렬됐는데 이 이슈는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갈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기존 그 핵이나 생물학적 무기 사용도 언급되고 있는 바 앞으로 이슈가 뭐 더 부각될 것 같은데요. 오늘 단기적으로 급등한 이후에 오늘 조정을 잘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급등했던 지난 그 3월 11일 금요일 날 고가선이 6,800원을 훼손하지 않으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가격 전략 유효하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전략 점검해봤고요. 이어서 오늘장 공략주도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곽영훈 대표님의 오늘장 공략주 어떤 종목이죠?
네, 오늘의 공략주는 대표적인 리오프닝 관련주죠. 항공주입니다. 아시안항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트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신규 매수 접근이 가능한 강한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수급적 요소로 보면 최근 5일간 외국인 기관들의 양방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보다는 기관 투자가의 뚜렷한 매수도 49만 3천주 정도 순매수입이 되고 있는 게 대단히 아름다워 보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다소 좀 약합니다. 아무래도 지난 4, 4분기 같은 경우에는 화물 운임 상승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실적을 남겼습니다만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잠재되어 있던 그런 어떤 화물 수요도 좀 증가되고, 화물에 대한 부분, 즉, 리오프닝 관련해서 앞으로 이익이 좀 증가할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뭐 대한항공보다는 실적 개선폭이 낮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어서 훨씬 더 대한항공보다는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쨌건 아쉬운 실적을 뒤로하고 올해의 어떤 뭐 성장성이 확보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21,500원입니다. 네, 하방 19,500원 제시를 하고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고점 부분이 27,000원. 목표가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분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일장 공략주 지금 아시아나 항공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조선일 대표님의 오늘 일장 공략주도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관심주는 대한해운입니다. 실적 수혜를 보이면서 BDI 지승 상승 수혜주입니다. 동종목은 철광석과 천연가스, 원유 등 원재료 선박을 운송하는 해상 화물 및 해운 대리점, 벌크선, LNG, 탱크선 등 선박 관리와 선박 수리 부품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자회사로는 해운업을 하고 있는 대한상선, 그리고 선박 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 KLC SM이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우량화주가 포진되어 있고요. 장기 운송 계약이 체결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보입니다. 비중을 보면은 벌크선, 철강석 운임 비중이 48%로 가장 많고 그 뒤로 천연가스, LNG선 운송 비중이 19%인데요. 전체적으로 실적 또한 좋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지금 그 BDI 지수가 작년이죠. 10월 7일 날 5,650을 터치를 하고 금년 1월 26일 날 고점 대비 한 78% 조정한 1,296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어제 14일이죠. 이틀 전 종가 기록을 보니까 2,727달러로 바닥에서 한 두 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BDI 지수가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거죠. 반면 리스크 악재로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국제 유가를 서부 텍사스 주연료 뉴욕 군홍물 기준으로 지난 3월 17일 가격이 배럴당 130달러 50센트까지 고점을 찍고 어제 6% 급락하면서 주가 기준으로 96달러 44센트로 마감했는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락하는 추세는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 급등에 대한 리스크는 좀 줄어든다 보시면 되겠고요. EPS와 ROE가 2020년 대비 작년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EPS 같은 경우에는 2,600%, ROE도 2020년에 1.1%에서 작년 3분기 26.23%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아주 좋은데요. 매수가격은 가격 전략을 보면 매수가격은 2,855원, 목표 가격은 지난 고점이었던 3,900원, 천절라인은 2,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